우리 지훈이. 근데 피오 연기력 논란이대요. 아 말도 안 돼. 얼마나 진짜 재밌게 잘 봤는데 진짜 잘했단 말이야. 잠깐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빵 기자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 분야가 바로 보안이죠. 그런데 막상 기기를 사용하시다 보면 간과하기 쉬운 분야 또한 보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보안 꿀팁을 총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한 번도 이 보안 기능을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제 콘텐츠를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앱 고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핸드폰 째로 상대방에게 정보를 공유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기사, 사이트, 특정 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건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상대방이 잘못 터치해서 개인 정보가 담긴 어떤 특정한 앱을 실행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알림이 뜨면서 이거 의도치 않게 사적인 메시지가 공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진짜 재밌게 잘 봤는데 진짜 잘했단 말이야. 잠깐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럴 때 딱 2초만 투자하시면 이런 불상사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네이버의 앱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최근 여러분 창을 볼 수 있는 비 내리는 표시 있잖아요. 그거를 터치하시고 네이버 아이콘을 딱 누르시면 바로 이 앱 고정이라고 뜹니다. 클릭을 하시면 끝! 정말 2초밖에 안 걸리죠?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뒤로 가기를 하거나 뭐 홈 버튼을 누르거나 아무리 다른 버튼들을 실행을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딱 요 네이버 앱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요. 이 앱 고정 기능을 푸는 것 또한 너무 쉽습니다. 양쪽에 이 버튼들을 동시에 꾹 누르시면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고정해서 이제 넘겼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마시고 좀 이렇게 살며시 앱 고정 혹시 풀지 않는지 보시는 거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 앱 고정 메뉴가 뜨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설정창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보호를 누르시고 기타 보안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쭉 내리시면 앱 고정 란이 나옵니다. 요거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다음은 삼성 인터넷을 활용하실 때 사생활 보호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검색한 단어나 검색 기록 또 검색 사이트의 쿠키를 삭제해주는 기능인데요. 사적으로는 너무 궁금한데 이 기록에는 남기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나의 첫사랑은 뭘 하고 있나? 약간 그런 것들? 어쨌든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성 인터넷을 켜신 다음에 탭 매니저 메뉴를 누르시면 짜잔! 바로 비밀 모드 켜기가 나오죠. 이거를 터치 딱 한번 하시면 바로 실행이 된 겁니다. 위아래가 회색 바로 변환하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요새 PO의 그 반전 매력이 좀 빠져있거든요. PO를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O 아 연기력 논란은 아닌데 잔망꾸러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밀모드 끄기 하시고 나와주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를 키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안 나옵니다. 완전히 삭제가 된 거죠. 비밀모드에서도요 이 사이트를 만약에 좀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북마크 기능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캡처도 가능한데요 비밀모드를 켜시면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 세 개가 보이시죠? 누르시고 비밀모드 설정 들어가시면 비밀모드에서 화면 캡처 허용이라고 뜹니다. 요거를 활성화해 주시면 비밀모드에서도 캡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삼성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누르시면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HTTPS로 보안 연결이라든지 자동 다운로드 차단, 팝업 차단까지 해두시면 더 엄격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차단 기능을 선택하시면 차단 앱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앱을 두 개만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깔아놔도 전후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시죠?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갤럭시 유저분들끼리 사진이나 문서 공유하실 때 퀵쉐어 많이 활용하시죠? 사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외부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하면 프라이빗 공유를 활용해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려봅니다. 촛불 사진을 공유하려고 해요. 근데 그냥 퀵쉐어로 공유를 하시면 상대방의 갤러리에 저장이 되잖아요. 프라이빗 공유로 공유를 하면 그 상대방 역시 프라이빗 공유로 들어가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사진을 터치하시고 퀵쉐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한 단계만 더 터치하시면 되거든요. 오른쪽에 이 점 세 개를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프라이빗 공유 켜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만료일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기본 2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시간과 분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1분으로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진을 1분만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겠죠? 보안 폴더라는 건 휴대폰 안에 금고를 만드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처럼 지극히 사적인 정보들을 갤러리에 보관해 두기는 좀 찜찜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안 폴더에 넣어두시면 안전하게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기타 보안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보안 폴더가 있어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패턴으로 이렇게 풀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나 보안 패턴 설정하시는 절차를 거치시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보안 폴더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안에 엄청나게 많은 앱들을 보관해 뒀습니다. 특히 네이버 메모 같은 경우는 저는 일기용으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보안 폴더에 넣어두면 안심하고 적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외부에 설치된 네이버 메모를 삭제하게 되면 사실 제 3자 같은 경우는 제 핸드폰에 네이버 메모의 존재조차 알 수가 없겠죠. 사진 같은 경우도요. 제가 이 촛불 사진을 보안 폴더로 보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역시 점 3개를 누르시면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이 뜹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갤러리 자체 내에서는 이 사진이 사라져요. 그리고 보안 폴더로 제가 가볼게요. 보안 폴더에 가셔서 갤러리를 여시면 바로 이곳에 제가 보안 폴더로 보냈던 사진이 뜹니다. 참고로 보안 폴더 설정하실 때 잠금 방식에 들어가시면 삼성 계정으로 초기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꼭 활성화해주세요. 보안 폴더 비번을 잊어버리시면 통으로 삭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삼성 계정으로 초기화 요거를 활성화해 두시면 심폐소생이 가능해집니다. 공용 와이파이 사용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 누구나 이렇게 접속할 수가 있고 누가 설치한지 모르는 경우에는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보안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시면 기타 보안 설정이 나오거든요. 보안 와이파이를 선택하시면 끝입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12 이상 같은 경우는 월 최대 1024MB, 안드로이드 11 이하는 월 최대 250MB까지만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안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면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요즘도 메시지에 악성 코드를 숨겨가지고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해킹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요. 승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하거나 USB 이렇게 연결하셨을 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서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누르신 다음에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증되지 않은 출처의 앱 차단, USB 케이블로 전달되는 명령 차단, 또 메시지 앱에서 악성 이미지 차단, USB 케이블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단 등등의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최대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강화된 보호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이 좀 있어서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활성화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갤럭시는 통화 중 실시간 통역, 그리고 사진 편집, 노트 요약 같은 AI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향상된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대부분 갤럭시 AI 기능이 기기 내부에서 처리가 되지만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클라우드 기반의 AI를 활용하는 것에 좀 거부감이 있다 하시면 제한할 수 있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갤럭시 AI를 터치를 하시고 쭉 내리시다 보면 기기 내에서만 데이터 처리라는 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온라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기능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요 점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보안 꿀팁 총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꿀팁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